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A 뉴스특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특보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집중 보도합니다. 스튜디오에는 임수정 채널A 정치부 차장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전 일정은 10시 30분에 시작된 후 정해됐고요. 오후 청문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열리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질의가 아마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뭐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솔직히 후보님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고, 대부분 지금 자녀 부분에 대한 부분에 아마 이좀 의혹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뭐 후보자님께 지금까지 우리 자녀 부분에 있어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한 해보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의원님 뭐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의 편입 과정에서는 어떠한 부당한 압력이나 행동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또 기반으로 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이런 문제가 저로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뭐 아까 의원님들 사퇴 이야기가 나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보니까 뭐 전체 아마 자료가 지금 미비한 우리 지금 민주당의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아마 다 자녀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보니까. 근데 좀 전에도 보니까 우리 허리 그 MRI 네. 그 촬영한 것도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더 일찍 우리 쪽에 좀 전달을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게 자료가 늦게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료가 뭐 영상 자료가 무분별하게 온라인상에 돌아다니므로 해서 사실은 이게 의원님 그 뼈와 장기가 다 보이는 사진 아닙니까? 그래서 뼈와 장기가 보이는 이런 사진이 온라인상에 돌아다니는 게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 근데 될수그 장관 우리 저 후보자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오해가 오해를 불러놓고 또 다른 의혹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민주당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자료 제출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명확하게 네.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공개되기는 좀 힘들지만은 네. 아까 열람은 가능하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그런 부분들을 지금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네네.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그렇게 억울해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도 빨리 소명할 기회를 줘야죠. 그런 부분에서는 제 본인은 생각했을 때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혼선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말씀하시는 중에 보니까 그 점수를 뭐 분석을 한다라고 복지부에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전에. 네네.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각그저 평가위원별로 학생에게 준 것이 그 평가위원이 다른 학생에게 준 것에 비해서 특별히 많지 않았다 이런 것에 대한 그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복지부에서는 준비되어 있는 근데 그 것으로 제가 객관적인 봤습니다. 자료가 될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복지부에. 객관적인 자료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복지부하고 또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자료일지는. 근데 지금은 그 우리 후보자님께서 보신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객관적인 자료라가 저는 된다고 보는데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게 있으면은 빨리 제출해 주셔서 솔직히 온 국민들이 우리 장관님 하면은 다뭐 아빠 찬스 그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우리 후보자님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좀 빨리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아까 전에도 뭐 죄송한 사투리 좀 세서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던데 자녀들이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로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담감도 좀 있었을 것 같고 어떤 또 조언도 뭐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은 조언도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자제분들에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야기한 부분은 없습니다. 뭐 저는 애들이 그다지 의대를 갈 것을 크게 제 스스로 뭐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이게 뭐 필요한 이야기도 아니니까. 근데 이게 막 그렇게 다들 우리 의원님 말씀 우연이다 보니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럴 때 좀 강력하게 우리 저 후보자님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이런 오해도 또 좀 안 벌어졌을까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장관님 말씀 후보님 말씀 마지막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참 오얀 나무 밑에서 갓 끈을 매는 것이 이렇게 참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괴롭구나 이런 것을 지금 느끼면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또 후보자 제가 의원님들 질의하신 중간에 조금 확인할 것들은 좀 확인할 필요해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자기 기술서하고 구술 점수의 차이는 뭡니까? 예. 자기 기술서와 구술 점수의 차이는 뭐예요? 지금 이게 보면 구술 점수 평가가 구술 있고, 점수 차이라는 게 그게 자기 인성, 기술서가 또 있던데. 예, 인성 면접의 점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입시에 참여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평가 의대 평가 이런 거 한 번도 직접 참여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예. 단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기술서와 자기 기술서는 서류고. 아니, 자기 기술서는 1차에 들어가 있는 서류. 서류. 있고요. 면접이고. 예, 그 저 보시는 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종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입니다. 그 후보자님 그 지금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네. 그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떳떳하고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쳐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후보자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여기 앞에 앉았으면 안 되십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뭐냐면 도덕성과 자질을 여기서 검증하는 거고요. 팩트체크라는 자리가 아닙니다. 팩트가 형성되는 과정이 공정하고 적법했는지를 여기서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국민의 공복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치면요.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공복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 어느 정도 낮춘 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분을 상대로 왜 이렇게 질의를 해야 되는지 회의가 드는데 답변이라도 한번 성실하게 좀 해줘 보세요. 진실되게. 저기 앞에 그 화면 띄워주. 그 건물 저기 그 동성로에 대구 동성로 그 한복판에 상가 건물 있는 거 아시죠? 네. 그 거기 동성로가 꽤 번화가던데 네. 대체적으로 그게 시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 시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월세 제가. 받고 계시죠? 네. 네. 월세 얼마 받고 계시죠? 지금 2,300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건물을 근거로 해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죠? 네. 그리고 이 건물을 근거로 해서 그 노랑우산 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하신 거 아시죠? 네. 뭐 직원이 권유해서 했다 그러던데 네. 노랑우산 공제가 어떤 건지 전혀 모르세요? 네, 저는 그 당연직 새마을금고 이사장이었고 명예직이었고 우리 자 그거는 저기 노랑우산 공제부금은요 네. 그 소상공인들이 폐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몸이 아파서 못할 때 그리고 다 재기할 때 생계이업으로부터 보여주려고 만든 거예요 그게 지금 이거 얼마 들어가서 한 달에 그게 노랑우산이 연간 30억 이하면은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예. 19년도부터 이미 예.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제한법에 의해서 예. 그걸 없앴어요. 임대사업자 제외시켰잖아요. 그렇죠? 아, 그건 몰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 공제부를 가입하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소득공제 받으셨어요. 네. 알고 계시죠, 그거는? 네. 공제를 받았는데 그게 뭐 200만 원 정도에서 공제가 한 7, 80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간 소득세를 한 2억 원 정도 내고 아니 아까 그 우리 적십자비 3만 원도 굉장히 적어가시던데 99만 원 굉장히 많은 세금 절세 받으신 거예요.
예. 일반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십자 회비 3만 원은 그리고 최소한도에 200만 원씩 부금을 부과해야 예. 이거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뭐 직원들 권유에서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하고 이게 어떤 성격인지도 모르고 가입하십니까? 네. 그... 지금 보면 이 우리 후보자께서는 경북대학교 병원장도 하시고 네. 그리고 뭐 임대 사업으로 하셔서 연간 소득이 5억이 넘는 걸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월세 2,300만 원씩 받으신 분이 소상공인의 생계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노란우산 공제금에 가입해서 그 아까 말씀 그 99만 원이 얼마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세금 절세하고 이런 것이 어찌 공적 마인드가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그 건물 다시 보시면 여기 건물 지금 그 임대 계약할 때 그 명도 소송 한번 한 게 있으시던데? 과거에 10여 년 전에 저 건물이 30년 낡아가지고 명도 소송을 한 대상자가 누구냐면 미용실 하신 분하고 소매점 운영하신 분들이었어요. 네, 그럴 겁니다. 네. 자, 그분들 진짜 어렵게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소상공인이었습니다. 20몇 년간 계셨죠. 그렇군요. 예, 10년도 넘게 계셨는데 네. 그걸 명도 소송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리모델링 하셔서 패스트푸드점, 근데 스포츠 의류점하고 같이 계속 계약 맺으셨죠? 그래, 제가 편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 건물을 일괄로 임차한 그 임차인이 야, 그 임차인 하셨던 어쨌든 맺으셨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공평 나이크랑 하실 때는 예. 배우자께서 같이 그 지분 투자해가지고 공동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셨죠? 아, 그거는 그때 보증금을 깎아달라는 이유로 그렇게 했는 것이고 계속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네. 보증금을 깎아달라고 한다 그러면 임대 보증금 낮춰주든지 월세를 낮춰주든지 하셔야지 네. 왜 공동 투자 지분으로 해가지고 같은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신 이해가 안 가요. 보증금을 낮추어줬습니다. 임대 보증금을 낮추어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적자가 나가지고 공동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왜 공동 투자를 하신 거예요? 예. 배우자분들 왜 공동 투자로 지분을 획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공동 투자가 아닌 거죠. 그 저 보증금을 낮추어주는 조건이었죠. 자, 그래서 보세요. 그 아버님께서 물러나신 건물 하나도 일어난 일입니다. 2,300만 원은 월세 받고 예. 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해가지고 본인 부족수자 소득공제 받고 그리고 어릴 세대였던 10년 넘은 사람들 소상공인 쫓겨내서 그것은 그 임차인들이 유익비를 들여서 그래서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키 그리고 예. 지금 뭐 예. 업체 큰 걸 입점시켜서 예. 이게 제가 가만히 보면 이게 꼭 먹고 알 먹고 집 풀어가지고 불 때고 이런 양상이에요. 이 보면 자, 후보자님, 예. 이거 간단하게 예, 한 건물과 일어난 일인데 이걸 보시고 후보자님께서 진짜 상관없어 이 공정관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그 노랑우산에 대해서는 우리 새마을금고 직원들께 바로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거요, 예. 제가 왜 이게 그거를 아셔, 그 성격이 어떤 건지 아셨으면 양심을 따라서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그 성격이 달라가지고 19년도 폐지된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해제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혜영입니다. 후보자님, 제가 오전에 아드님의 공모의 병가를 위해 제출했을 진료 확인서, 처방전 소견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 안 됐습니다. 인사청문회 끝나고 주실 겁니까? 무슨 답변 아까 주셨죠? 법원에서 답이 왔어요.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법원에서 답이 온 것이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아들의 사회복무기간 중 공무의 병가 사유를 요청하였으나 귀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근거가 없고 추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면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자료 제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국회에서 예. 요청한 거잖아요. 예예. 그래서 아니 복지부 공문으로 요구를 했는데 복지부 공문으로 요구했는데 개인정보 동의만 해주면 충분히 주실 내용인데요. 네, 동의했습니다. 동의해서 답이 저렇게 옵니다. 기다리라는 겁니까 그러면? 법원의 답변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김성주 간사님께서 하신 내용을 좀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복지부 장관 자질 능력에 대해서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 따르면 이렇게 했습니다. 대구 코로나19 대유행 초창기 때 경북대 병원에서 전국 최초로 생활치료센터에 의료 지원을 하고 드라이브스루 검사법을 선제적으로 활용하는 등 방역체계 정비에 기여하셨습니다.
하셨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도 오전에 모두 발언해서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 최초로 도입한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는 경북대병원 본원이 아니라 칠곡 경북대병원 손진호 병원장의 제안으로 2020년 2월 23일부터 칠곡 경북대병원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뭐라고 했냐, 수많은 다른 의료인들의 공을 자신의 것이냐, 본인의 다른 의혹 제기들을 가리는 방패의 막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윤석열 당사자의 사과 그리고 후보자의 지명 처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준비단도 알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가 칠곡 경북대병원에서 처음 시작됐고 정작 본원인 경북대병원에서는 운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종합해보면 아닌 걸 잘 알면서도 인사청문 요청 사유를 허위로 작성을 했거나 당선인이 아니면 후보자가 칠곡 경북대병원의 실적을 가로챈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님 이 자리에서 해명해 주시죠. 드라이브스루 누구의 실적입니까? 예,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이라는 것이 국립대학교에서는 다른 병원이 아닙니다. 국립대병원 설치령에 보면은 경북대학교 칠곡병원이고 칠곡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사들이 한 실적들을 다 본인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우리 병원의 실적이니까요. 병원의 실적이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병원의 들어서, 실적이 그러면 예. 어떻게 후보자의 예. 실적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인사청문 요청 사유에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활용한 자질로 능력이 있다라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병원에 대한 예, 거잖아요. 저희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의료질 평가가 어떻게 되고 고객 만족도가 어떻게 되어도 그게 병원장의 책임으로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했던 일들은 또 다시 병원장이 했던 일이 되는 것이고. 아니 병원에서 했다고 경북대 본원에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래서 이게 본원 그리고 심지어 칠곡병원이 우리 칠곡병원이 다른 병원이 아닙니다, 의원님. 다른 칠곡, 병원이 아니더라도 여기 경북대학교 칠곡 분원입니다. 손진호 병원장이 제안하신 거잖아요. 손진호 병원장은 제가 임명한 병원장 아닙니까? 아니 본인이 인정. 예, 그래서 이게 병원의 지배 구조를 몰라서 하겠다고 예, 제안한 사람은 예. 병원은 이렇습니다. 병원은 법인은 하나입니다. 법인장은 예, 경북대학교 병원장이 법인장이고 나머지는 서울대학교 아니, 병원도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장이 사업 계획서 작성한 예. 의사 한 명이 있는데 그 실적을 본인이 사업 계획서 작성했다고 하셨을 할 겁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칠곡병원의 드라이브스루 검사는 결국은 경북대병원의 드라이브스루 검사고 경북대병원의 여러 가지 지적도 결국 칠곡병원에 같이 네, 지적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의원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인사청문회 허위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대선 캠프 경력 관련해서 답변 요청했는데요. 후보자는 2012년 박근혜 대통령 선거 캠프에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편안한 삶 추진단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라는 서면 질의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제출했습니다. 네, 저 대선 캠프 저게 캠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캠프 전 단계에 추진 저거는 아니요. 저것은 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산하 18개 추진단 명단이지 저게 캠프는 아닙니다. 캠프는 아니고 저것은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편안한 삶인데 거기 의사 교수 세 분이 저를 포함한 외과 교수 둘과 예방의학 교수 한 분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캠프가 아닙니다. 캠프가 아닌 것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아니 저는 아니 저것은 캠프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의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저기 했을 때는 아니요. 예 의원님 두 번인가 세 번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보건복지위원회 교수님 세 분이 계셨다 저와 같이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 세 번 참석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의사를 닥터라고도 하는 것처럼 선대위를 캠프라고도 한다 이렇게 그냥 예 제가 인정을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지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네. 네, 의사 진행 발언 하시고 이제 1차 질의 마쳐야 되니까요. 예, 우리 고민정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 해 주십시오. 네. 분명히 후보자께서 오전에 자료 제출하시겠다고 말씀 주셨고 아들, 네네. 딸에게 동의할 수 있게끔 조치하시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네. 2017년 아들의 입학 원서는 여전히 오지 않고 있습니다. 숨길 것이 있는 게 아니라면 오늘 지금이 4시인데요. 네. 언제 주실 겁니까? 시간 정해주시죠. 네, 지금 다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네, 조치했고요.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조치했고 오고 있는 중이라고 오고 있는 게 언제입니까? 그러면 5시, 6시 전에는 주십시오. 그게 없으면 장관 자격 스스로 없다고 인정한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이종성 의원님께서 제가 그 제출을 요구했던 학교 불합격한 학생들의 학교 명단을 좀 달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 또한 자료가 제대로 안 왔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경북대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다른 그 국립의대에 비해서 주요 대학들 서울대, 연대, 고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외국에 있는 대학교 이 학교들의 출신 학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국립대들은 35%, 9%, 7% 이런데 경북대만 96.9%입니다. 후보자님 들으시고 계시죠? 네. 네, 96.9%나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를 알려면 각 연도별로 학생들이 지원했던 학생들이 그 서울대 연고대에 몇 명씩이나 지원했는지를 알아야 이게 비정상적으로 몰렸는 것인지 진짜 블라인드를 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른 학교들은 예를 들어 서울대는 몇 명, 연대는 몇 명 이렇게 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북대는 어떻게 주셨냐. 얼마 전까지는 그냥 2017년부터 20년까지 싹 뭉뚱그려서 주시더니 오늘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점심시간에 저한테 온 거는 연도별로 나눠주셨어요. 이건 뭐 지금 스무고개 하는 겁니까?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학교별로 몇 명의 학생들이 지원했는지를 알아야 이걸 검증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자, 일단 1차 질의를 마쳤는데요. 중간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대략 예상컨대 1차 질의 후에 증인 참고인이 있는 2차 질의가 있고 아마 종합하는 3차 질의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차 질의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후보자 집중하세요. 거기 뭐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누구죠? 옆에? 네. 누구죠? 자료 제출 관련 때문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아까부터 보니까 후보자가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고 질의를 정확히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 의원들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전문성에 대한 질의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 국민의 관심의 특성상 1차 질의와 2차 증인 참고인 질의는 주로 뭐 가령 자녀의 편입항 등과 관련된 신상에 집중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서로 이해해 주시고요. 3차 질의는 정책과 전문성에 관한 것들이 많이 좀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질의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좀 정리를 하면서 제가 서너 가지만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지금 결국 가장 논의가 많이 됐던 자녀 편입학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자기기술서와 구술평가라는 것이 있는데 자기기술서는 1차 서류 심사에서 해당하는 것이고 구술평가는 2차 면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기술서는 그 전년도에는 낙제점이었던 것이 그 다음 연도 2018년에는 40점이 상승한 것이고 구술평가에서는 그 전반적으로 특정 교실에 해당하는 부분이 점수가 다 만점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의 설명은 자기기술서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 번도 의대 교수로서 뭐 출제하거나 이런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여한 바가 없고 그리고 구술평가에 대해서는 점수를 특별히 봐주는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 대목에서 제가 다음과 같은 관점의 전환을 좀 요청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단순한 의대 교수나 또는 병원장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특정 의대에 출제나 평가 또는 입학 또는 편입학과 관련된 전형에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 그것을 판단해서 밝혀내야 하는 상식적 판단력과 예리한 관찰력을 가져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 것에 기초해서 합리적 추론에 의해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일이 아니라 객관화시켜놓고 이것이 과연 감사할 만한 대상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좀 확인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후보자께서 이미 인정하셨듯이 특별하게 누구와 가까우냐 아니냐 문제는 저희가 더 검증을 해야 될 문제이지만 경북대 의대의 전형위원들은 85% 이상의 동일 자대 출신으로서 후보자가 모르기가 어려운 모두가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것 자체를 우리가 문제로 삼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기술서의 문제입니다. 자기기술서는 누가 이 기술서에 질문을 냈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40점이 올랐던 그 해당 시기에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경험은 무엇이었는가? 인생의 경험을 준 가치관의 영향을 준 학업 외 활동은 무엇이었는가? 가장 인생에 영향을 준 두 권의 책은 무엇이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포함된 자기기술서에서 후보자의 자녀들은 40점을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에 제출된 경북대 의대에서의 해당 자기기술서에 대한 구체적 항목별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기술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전공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의학적 적성은 충분한가? 의학도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자기기술서가 작성되는 질문을 제시하였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후보자한테 묻고 싶습니다. 과연 후보자가 경북대 의대 출신으로서 또는 경북대 의대에서 나온 의사들을 기용하는 병원장으로서 또는 향후에 장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공직 후보자로서 위와 같은 세 가지 질문이 전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검증한다거나 의학적 적성을 충분성을 검증한다거나 또는 의학도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는가? 라고 묻는다면 과연 국민 중에 누가 경북대 의대의 자기기술서에서 제기된 이 세 가지의 질문이 전문성을 다루는 것인가라고 인정하겠는가 하는 부분을 아마 참고해서 저는 이후에 증인 참고인 신문에 다뤄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대목은 구술평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술평가는 후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도 지금 오늘 사실은 처음 자료를 봅니다만은 아홉 분의 위원이 여섯 분의 후보자의 자녀를 포함한 여섯 분을 평가한 것을 가지고 만점이 나온 세 분의 경우는 후보자의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여섯 명에 있어서도 만점을 네 명씩이나 준 후한 채점자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만 봐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것 자체는 팩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수치를 보면서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위원들께서 보시기 바라는데 자, 아홉 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명이 만점을 줬습니다. 그 세 명은 만점을 후보자의 자녀에게만 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줬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후보자의 자녀는 그 세 분을 포함한 나머지 여섯 명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점수를 받았습니다. 1번 17점, 단독 최저점. 2번 19점, 단독 최저는 아니냐 중간점. 3번 17점, 단독 최저점. 4번 17점, 공동 최저점. 5번 17점, 공동 최저점. 6번 17점, 단독 최저점. 3명의 단독 최저와 3명의 공동 최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받았던 점수가 왜 특정 3인에 의해서만 그렇게 후하게 채점되는 대열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합리적인 의심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잠깐만요. 예. 해서 저는 이 문제는 어쩌면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가 관여했냐 아니냐의 여부를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후보와 채점자, 평가위원들의 관계성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전원이 동창인데 악의적으로 보면 끼리끼리고
선의적으로 봐도 동창인데, 자, 이것은 검증할 영역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제기되면 감사할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과연 여기서의 평가 기준이 의학적 관점에서 공정한가, 그리고 이 평가들이 운동장 자체가 공정한 운동장이었나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이후 증인 참고인 질문 때 위원님들도 좀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안이하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제사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요. 예, 위원장님, 거기 제가 잠깐만 하나.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그 세 방이 그 과목이 달랐습니다. 하나는 생물이고요, 하나는 화학이고, 하나는 추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물을 전공한 학생들은 1번 방에서 잘 받게 되어 있고, 화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2번 방에서 잘 받게 되어 있고, 생물이나 화학이 아닌 또 다른 뭐 공학이나 이런 쪽 애들은 추론 방에서 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목이 달라서 그런 거니까 그 점에서 위원장님 오해가 없으셨으면. 제가 오해인지 아닌지는 뭐 계속 저희가 점검을 할 일이고요. 아까 후보께서 설명하시기를 다섯 개의 항목을 체크 포인트로 해서 사실상 객관식에 가까운 평가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또한 저희들이 조금 더 심층적으로 파악할 대목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고요. 일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있는 2차 질의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지금 저 시계가 몇 시에 할까요? 4시 지금 17분입니다. 13분, 4시 반쯤 할까요? 조금만 더 해서 그럼 4시 4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1차 질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가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 지난달 10일 후보자 지명 이후 본인과 자녀 관련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 후보자가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관련 이야기 정치부 임수정 차장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전에 있었던 청문회 상황에서 민주당의 공세가 거셌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국민의 오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들립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수정 차장님? 네, 뭐 국민의힘에서는 정호영 후보자를 향해서 억울하겠지만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뭐 법적인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후보들의 자녀가 그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 의대 그 병원의 부원장과 병원장일 때 잇따라 지금 편입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 국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했고요. 이게 위법행위나 적극적인 그 위조는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요즘 20대가 경험하는 불평등은 이전과 질적으로 다르다. 장관은 훨씬 더 많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의힘도 마냥 그 후보자를 이렇게 편을 들어줄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민주당이 좀 가혹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분명히 국민적 눈높이에서는 좀 맞지 않은 점이 있지 않았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보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위법적일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 정호영 후보자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공직자를 검증하는 자리이지 뭐 시시비비 범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불법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자질이나 도덕성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 이해충돌이거든요. 네. 불법이나 범죄가 아니고 이해충돌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이 병원장일 때 자녀가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남매가 모두 자신이 병원장으로 있는 의대에 편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공정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공정성이 추정되는 위치란 말이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일이 절대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번복할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거는 본인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 그 입증이 제대로 돼서 국민들이 아 우리가 오해를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느냐,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고요.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경북대 병원에는 그 경북대에는 시험관 재척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고 하거든요. 뭐냐면은
수험생과 관련이 있으면 그러면 스스로 시험관 내에서 교수가 빠지는 그런 시스템인데 예. 그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정호영 그 후보자 자녀 같은 그런 사람은 이런 데 응시도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랑 거의 똑같다라고 저희는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면은 무작위 선발이 그 의미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과연 이 청문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호영 후보자가 정말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실망이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제 나왔던 것 중에 제가 보니까 약간 오해가 될 만한 소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컨대 네.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겸직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제가 보니까 그 새마을금고가 어떤 새마을금고냐면 경북대병원 새마을금고거든요. 아 경북대병원 안에 있는 새마을금고. 그런데 그 네. 경북대병원 그 새마을금고의 정관에는 진료처장이 당연직으로 이사장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정호영 이사장 저기 후보자가 진료처장 하고 그다음 병원장 되기 전에 진료처장을 했으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정관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도 어쨌든 정관에 따라서 한 것이니까 그런 건 별로 문제가 없었다 보여지고 그다음 조금 전에 이제 칠곡 그 경북대병원 이야기 예. 나오지 않았습니까? 보면은 그 경북대병원 정관 제가 찾아보니까 그 4조에 분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35조의 7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칠곡 경북대 병원을 분원으로 설치하는데 칠곡 병원장은 원장이 경북대 병원 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칠곡 그 경북대 병원은 독자적인 경북대 병원이 아니고 하나의 분원이고 그다음 원장이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칠곡 경북대 병원이 잘못하면은 그 후보자 말대로 그 병원장이 책임지는 거고 잘한 게 있어도 그것도 그 후보자의 공으로 병원장의 공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정도는 해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최영 의원이 지적했던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에 대해서는 경북대 병원장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 네, 제가 봤을 때 정관상으로는 네. 네, 정관상으로는 다른 병원이 아니니까 네. 크게 보면 같은 병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오전 내내 뭐 공방이 오갔는데요. 정 후보자의 오전 청문회에서 확인된 것은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시 선임과 40년 지기가 아니라는 점뿐이었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호영 후보자님, 요즘 힘드시죠? 네. 부적격 후보자를 상대로 청문회하는 우리도 힘듭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SNS상에 정호영 키워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의혹, 특혜, 논란, 분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후보자를 윤석열 당선인은 지명했을까요? 정말 40년 직이 맞습니까? 40년 직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럼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아마 그 대구에 발령 받고 와서 1년에 뭐 한 두어 번씩 그렇게 만났을 이거. 겁니다. 예, 그렇고 그런 좀 친분이 있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40년 직위는 아니죠. 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먼저 40년 직위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은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정 후보자도 그것은 잘못된 사실이다, 잘못 알려졌다라고 했는데요. 아 그렇다면은 40년 직위 가지고 자꾸 얘기가 오가는데 임수정 기자 좀 어떻게 보입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정호영 후보자가 이른바 윤석열 당선인의 40년 직위 인연으로 발탁이 된 것 아니냐, 그 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크게 작용을 했다. 지금 그 점을 계속 이제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사실 이제 40년 직위는 아니다라고 한번 반박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정호영 후보자도 오늘 나와서는 뭐 40년 직위 아니다. 1년에 한 고작 그 두어 번 정도 만났던 것이고 윤 당선인에게 본인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그 윤 당선인의 40년 직위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거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정호영 후보자가 그 신문 같은 데서 기고했던 글을 이제 인용을 해서 분명히 본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냐. 음식값도 윤 당선인이 먼저 내기도 했고 라면서 계속 오늘 이제 공세를 퍼부었지만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정혁진 변호사님, 네. 만약에 뭐 40년 직위도 아니고 그만한 인연도 없는데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국회 임명 동의도 없이
정 후보자를 임명한 게 부담스럽진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왜 40년직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됐냐면 네. 정호영 후보자가 그만큼 뜻밖이고 의외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아, 이 사람 정도면 예컨대 뭐 보건복지부 차관을 임명했으면은 무슨 40년직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정호영 후보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구에 있는 몇몇 분들밖에 몰랐을 거예요. 저도 몰랐고. 그런데 전혀 뜻밖의 인물이 장관 후보자로 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와중에 아, 윤 당선자와 40년 동안 아주 친한 친구였다더라. 나이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제 40년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논란이 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장관 후보자를 친한 친구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뽑을 수 있는가. 이런 여론이 이게 됐던 것인데 이제 본인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남냐면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정호영 후보자를 그 장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은 뭐 병원장 그 하셨고 또 외과 의사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수술도 굉장히 뭐 몇천 건 하셨다라고 하긴 하지만 네.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더군다나 이제 보건도 그렇지만 복지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러한 시기에 과연 적격자인가 그런 의문은 여전히 남는 거죠. 그럼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이제 그 의혹들도 있으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선자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그렇게 큰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번 청문회에서 최대의 쟁점은 아빠 찬스 논란인데 그 정점에 또 정 후보자가 있습니다. 딸과 아들 모두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부원장, 원장을 지낼 때 경북대의대에 편입학 전형에 합격을 했습니다. 또 모두 아버지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이런 논란도 있는데요. 이 논란이 정혁진 변호사님께서는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네. 제가 보니까 이제 편입을 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이제 시험 그 일반 정시로 시험 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학부 편입을 갖다 하는 것인데 보니까 편입 그 전형이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근데 1단계에는 학부 성적하고 영어가 200점, 100점씩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류 전형이 200점으로 이게 그 만만치 않은 그러한 점수인데 예. 그런데 이제 경북대병원 봉사 활동 관련된 내용들이 서류 전형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아, 우리 병원에 관심이 있다는 것, 그다음 우리 병원을 위해서 일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가점이 되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아들과 딸 둘 다 이렇게 그 봉사활동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특히 아들 같은 경우에는 논문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논문을 갖다 학부생이 논문을 두 편이나 썼다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이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점수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가고 싶어하고 정말로 가기 어려운 그러한 의과대학에 편입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런 작은 부분들이 모여가지고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신경했거나 아니면 진짜로 어떠한 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은 여전히 이렇게 찌꺼기처럼 남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보면 그 정호영 후보자의 아들이 이제 후보자가 병원장일 시절에 이제 소위 말하는 특별 전형으로 이제 합격을 했는데 후보자 측에서는 이게 대구시에서 이런 지역 인재를 좀 육성하기 위한 전형을 만들어라라고 했기 때문에 만들었다라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 또 보면은 비슷한 시기에 교육부에서는 어떤 공고를 하냐? 이런 경북대 이런 의대 선발 과정에서 최대한 그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들을 좀 참여시켜라 이런 공고를 내리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막상 그런 이제 외부 인사가 들어가지 않고 소위 말하는 경북대 의대 이제 교수들이 전형에 참여하다 보니 뭐 팔이 안으로 굽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구시의 그 특별 전형을 설치하라는 공고를 받아들인 것처럼 교육부에서 이런 공정성을 위해서 마련하라고 했던 여러 장치들도 열심히 마련을 했으면은 좀 이런 의혹을 덜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자원봉사와 아빠 찬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조국 전 장관과 비교되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번 청문회의 특징이 그건 것 같아요. 과거에 보면 뭐 논문의 뭐 표절이랄지 위장 전입이랄지 탈세 의혹 이런 것들이 주로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청문회는 유독 이 아빠 찬스 민주당에서는 기가찬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업에서 고문을 한 찬스. 그다음에 가족 찬스 이런 기가찬 그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오늘 청문회 나와서도
공정과 상식에 내가 위배된 적이 없다, 떳떳하다라고 주장을 계속했고,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그 딸 조민 씨에 대해서 계속 비교되는 것에 대해서 왜 내가 비교가 돼야 되는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본인은 이렇게 절차상, 위법상 어긴 게 없다. 이런 취지로 굉장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논란에 대해서, 특혜 논란에 대해서 또 정 후보자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오얏나무 밑에서는 가끔도 고쳐 쓰지 말라는 그런 이제 속담이 있는데, 제가 참 이 그 속담의 내용을 지금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성인인 자녀들의 선택과 자기 나름대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을 아버지가 제가 따로 어떻게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고 보고, 의혹들은 전부 근거가 없다고 그렇게 제가 떳떳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북대 의대를 졸업한 경북대 병원의 여러 그 인맥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두 자녀의 편입 입학을 저는 기획했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원님, 벌써 수사는 시작되어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그 인맥을 이용한 기획이었다면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마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근거 없는 의혹을 아마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족 특혜 의혹이 있는데, 특히 정 후보자의 딸의 경우에는 경북대 의대 편입 이후에 아버지 수업도 수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 후보자 측은 학교에 알리지 않았다, 이런 점이 지적됐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그 경북대 또 보면은 또 교수 강령에도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된다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딸이 아버지 수업을 듣는데 아버지가 네. 성적을 나쁘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웬만해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 딸이 그 편입했을 때 그 2고사실에서는 51점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3고사실에서는 60점 만점을 받았단 말이에요. 차이가 9점이잖아요. 그런데 딸이 몇 점 차이로 합격을 했냐면은 6점, 8점 차이로 합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조금 전에 뭐 화학을 선택하고 생물을 선택하고 한 것에 따라서 고사실 점수가 틀릴 수 있다라고,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만점을 받았는데 그 만점을 혼자 받았는데 만약에 거기서 만점을 못 받고 뭐 한 53점 정도 받았으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딸이 들어와가지고 정말로 규정에 맞게 아버지와 딸이 진짜로 이제 다 거리를 유지하면서 정확하게 이걸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아이 뭐 그래도 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저 교수로 있으면서 규정을 위반했잖아요. 그다음에 예. 그거를 제대로 밝히질 않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편입할 때도 무슨 뭐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하는 그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와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뭐 갓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뭐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과연 장관 후보자로서 더군다나 새롭게 출범하는, 더군다나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인사 관련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권이 교체되니까 적어도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장관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분이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과연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 겁니다. 네, 또 보면은 오늘 새로 나온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처조카, 그러니까는 부인의 언니의 딸이 경북대 병원의 또 계열사에 간호사로 취업했다. 이때도 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직접 그 얘기 들어보시고 가겠습니다. 네. 아내분께서는 형제자매가 어떻게 되시죠? 사남매가 있습니다. 사남매 중에 한 분이시네요. 그럼 네. 여자 자매는 몇 분이신가요? 아마 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라는 거는? 예, 제가 처갓집하고 그렇게 뭐 친하게 지내진 않습니다. 아마가 아니고 한 분 있습니다. 그 예. 남자 형제가 둘이 있고. 예, 아내분의 언니, 처형이 한 분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처형의 자녀께서 2015년 간호사로 선발이 됐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 당시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
아시다시피 간호사가 워낙 간호사 저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자료 제공하시지 않으면 이것 또한 아빠 찬스에 이어서 이모부 찬스를 이용했다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네, 정 후보자의 처형의 조카. 그러니까는 조카가 칠곡 경북대병원 간호사로 취업을 하면서 평균 성적 이하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 방금 전에 이제 칠곡 경북대병원의 공도 본인의 공이다라고 했으니까요. 네네. 이것도 좀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예컨대 이제 칠곡 경북대병원이 완전히 다른 병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간호사를 그 채용하는 것도 별도로 한다 이렇게 되면 말이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 분원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그 경북대 병원장에게 귀속이 되는 거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처가가 이남 이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 처가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처형네하고 더 가깝지 처남하고는 그렇게 가깝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형의 딸이니까 처조카인데 상식적으로는 처조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기가 쉽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그 처조카가 그 대구에 있는 어떤 전문대 간호학과를 나왔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 전문대 그 학교에서 경북대병원 같은 그런 대구에서 유명한 병원에 취직을 하려면 최소 상위 10% 이내의 그 성적이 되어야지 일반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데 예. 그런데 그 처조카는 그 정도 성적이 아니고 한 중간 정도 했다라고 그렇게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아이 그거는 이제 이모부나 아니면은 제부한테 그 제부가 아주 그 병원의 최고위직에 있으니까 아이 우리 딸이 이렇게 있는데 좀 잘 좀 봐달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인데 단순히 아예 나는 처가하고 잘 그 친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처조카가 그 지원을 했는지도 몰랐다. 이제 와서야 아이고 우리 병원에 간호사로 있었네.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것을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모르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병역 판정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첫 신체 검사에서는 현역 판정을 받았는데 5년 뒤 실시한 재판정에선 사급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사급 판정을 받고 두 달 만에 정 후보자 가족 모두가 같이 유럽 여행을 떠났는데요. 이때 또 척추 협착 진단을 받고도 도보 여행이 가능하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수정 기자, 이것도 굉장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사급 판정을 받으면서 네. 그 뭔가 이 판정을 받는 과정도 그 사급 판정을 받았던 것도 경북대 병원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아버지의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사급 판정 전후로 그 사급이라고 하면 제가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굉장히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굉장히 다리에 통증을 느끼는 그런 좀 그러니까 군대를 못 갈 정도로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 당시 처방을 받았던 기록이 딱히 없다는 거예요. 정 후보자 해명은 아들이 당시에 사실 의대생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뭐 의학적인 뭐 지식을 가지고 예. 네,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조금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아들이 당시 그 사급 판정을 받았던 그 MRI 증명서를 좀 내놔라 자료를 제출해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동안 그걸 거부를 하다가 결국 오늘 오전에 제출을 했거든요. 이 아들의 어떻게 보면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네. 국민의힘에서조차 지적을 한 게 그렇다면은 사실 좀 자료 제출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자료 제출이 힘들다. 그래서 의원들만 와서 열람을 좀 해라라고 진작에 했다라면 이런 오해를 부르지 않지 않았겠냐. 결국 예. 오해가 오해를 낳고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 그 MRI 자료를 가지고 비공개로 지금 뭐 살펴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이제 청문회가 다시 열리면은 좀 민주당 의원들의 공방이 또 거세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 후보자 아들에 대한 MRI 자료 제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오전 내내 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이 계속해서 자료 제출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얼만큼 중요한 겁니까? 자료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부적절한 것이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인사청문회법 12조에 보면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제공하지 못할 그런 사유가 있으면은 그 사유서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건 병역과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 병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이 정상적이지 않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를 지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얼핏 봤을 때는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MRI나 뭐 CT나 그런 자료들을 봤을 때 네. 현실적으로 그 아들한테 그러한 질환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있어요. 왜냐하면 2010년 11월 달에 현역 판정 2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3년 9월 달에 척추 협착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 척추 협착증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하고 틀려서 척추 협착증은 사실은 나이 많은 노환성 질환이거든요. 근데 젊은이가 무슨 척추 협착증인가 그랬는데 어쨌든 그 병역을 그 면제받은 사유는 추간판 탈출증, 그 디스크인 것으로 아마 보여지는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2015년 10월 29일 날 그 병무 진단서를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경북대 병원에서 네.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이 돼서 11월에 4급 판정을 받기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2015년 2월 달에 그 2015년도 2학기 때 그 예. 뭐야 경북대 병원 전자공학과 다닐 때 그때 그 아들이 어떤 식으로 학교를 다녔냐면은 19학점을 수강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주 40시간을 학생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어요. 아, 학점을 이제 네. 이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예. 보통 사람들이 하기엔 초인적인 그러한 일정을 소화했다라고 하는데 뭐 그래서 병이 덧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어떻게 몸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저렇게까지 무리를 갖다 할 수 있었을까? 또는 뭐냐면은 재검을 받기 전에 22개월 동안 병원을 다니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재검받아서 그 4급으로 빠진 건데 그런데 그전까지 병원에 다니지 않았다. 그다음에 11월 달에 이제 4급 판정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6년 1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가족들하고 같이 동유럽 여행, 그 아주 뭐 비행기도 오래 타야 예, 되고 그렇죠. 또 동유럽 가보면 또 다 걸어야 되고 그런 일정을 소화했다라고 하니까 과연 그렇게 4급 요원으로, 4급 사회복무 공익 요원으로 빠질 만큼 그렇게 몸이 아픈 것인가에 대해서 뭐 저도 사실은 조금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뭐 의학적으로 그 사진상으로는 영상상으로는 뭐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뭐 믿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 생각은 듭니다. 네, 다양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자녀 특혜 논란에 이어서 또 본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 본인 논란으로 가보자면요. 줄곧 의료계에만 몸을 담고 있었는데 이 복지 분야 전문성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수정 기자,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네, 뭐 지금 정치권에서는 뭐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뭐 병원 협회장 정도 하시면 될 자격 그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라는 게 뭐 당연히 코로나도 대응을 해야 되지만 지금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 자질이 없다라는 것을 이후 이제 청문회에서 집중 공격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오늘 궁금한 것은 당연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정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지금 삼고 있어 당연히 부적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네. 지금 인사청문 보고서에도 올릴 건데요. 지금 이제 오늘 이 청문회를 본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그걸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 정호영 후보자는 좀 몸을 낮추는 전략보다는 굉장히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들로 나를 공격을 하고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목조목 반박하는 전략을 취한 것 같거든요. 네, 아까도 보셨지만은 뭐 따로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예를 들면 자녀들의 의혹 네. 같은 경우도 뭐 아버지가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런 공격을 받아서 굉장히 고통스럽다,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네. 서울대 아빠가 서울대 교수라고 해서 자녀가 서울대 왜 못 가냐 이런 취지로 항변을 한 것인데 과연 이걸 본 이제 국민들은 정 후보자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해명을 아 저렇게 억울하구나
억울할 수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일지, 아니 저렇게 국민 정서를 모르고 어떻게 장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지, 오늘 그 청문회 그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인수위 측에서도 그렇고 후보자가 아마 사퇴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거취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 후보자에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또 다른 의혹도 있습니다. 고액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공제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농지법 위반 같은 의혹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관련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 문제가 없습니까? 법적으로 농지법 위반은 될 것 같은데 이제 예. 다른 문제들은 조금 그 정서에는 맞지 않지만 대구 요지에 3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대요. 그거를 아버지가 1994년도에 뭐 증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3층짜리 건물인데 요지라서 그런지 조금 전에 정호영 후보자도 이야기했지만 한 달에 2,300만 원이 그 임대료가 나오는 월세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병원장이니까 연봉도 제법 많으실 텐데 2,300만 원이면 연봉으로 치면 1년에 한 3억 가까운 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대 사업자로서 노란우산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정말로 소상공인들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런 임대 사업자 혜택을 누리는 것이 맞느냐?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은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일반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야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다 혜택을 다 누리느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 이제 농지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 아닌가 구미에 한 1,500평 정도 된 땅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본인은 문중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아는 친척이 대리 경작을 한 것이라 이제 다른 경우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법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그 농지를 취득할 때 그 위장 전입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좋은 것들은 아니다. 그런데 다른 의혹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럼 현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본인 확인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신 증인 나오셨습니까? 네, 준비하셨습니다. 네. 김건엽 증인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김문규 증인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김용림 증인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수 증인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민우기 증인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예. 박지영 증인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박태인 증인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이동식 증인? 네. 네, 참석했습니다. 이유철 증인? 네, 참석하셨습니다. 이재태 증인? 네, 참석했습니다. 임상규 증인? 예, 네, 출석했습니다. 최연희 증인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들의 신원은 행정실에서 미리 확인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들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 그리고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 또는 서면 답변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김용림 증인께서 증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요. 선서가 끝나시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십시오. 김용림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영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5월 3일 정인 김용님. 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잠깐만 계십시오. 저 앞으로 나서요. 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2차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차 질의 시간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7분으로 하되 7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차 질의 말하겠습니다. 요것까지만 설명드리고 하시죠. 증인 및 참고인 배려 차원에서 신문이 완료되었다고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해당된 증인과 참고인은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춘숙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예, 오전 질의에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이 세금 관련 자료가 5년으로 다 잘리게 된 이유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때 그 정호영 후보자가 예, 본인이 작성하셨냐 이렇게 했더니 예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저한테 설명이 온 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바꾸셔갖고 실무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거는 조직의 수장이 되려고 하시는 분이 실무자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잘 들고요. 자료를 물론 아직 못 받았고 이게 누가 어떻게 잘못하신 것인지 내가 분명하게 얘기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실무 잘못이라면 누군지 밝혀서 책임 물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자료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 네, 어떻게 된 거죠? 의원님, 예, 죄송합니다. 동 자료 제출 거는 제가 세심히 챙기지 못한 뭐 제 책임입니다.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였으니 제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그 조직의 수장이 되시는 분은 그 부하의 잘못도 나의 잘못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본인이 잘못하시고 이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넘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사과하셨고 자료를 내신다고 하니까 자료를 빨리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 참고로 요 자료 정방 마치시면 김성주 의원님 질의부터 시작합니다. 네. 자료 제출 관련해서 저도 의사진행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자녀가 2017년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본 위원은 후보자 자녀가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는지 이 여부 등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개인정보 부동의를 사유로 거부하고 있고요. 이미 교육부 자료 통해서 후보자 자녀 연도별 의대 학사 편입학 응시 여부 나온 상황에서 유독 차의과대학만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오전에 후보자는 자녀들에게 자료 제출하도록 권유하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핵심적인 자료는 개인정보 부동의로 자료 제출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거짓말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 6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아이들이 동의해야 되는 문제니까 예, 제가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이들 예, 예, 동의는 그 부분은 제가 권유를 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또 그러면 자녀분들에 대한 동의가 안 된 거예요? 후보자님. 네, 다 동의됐습니다. 언제 지금 계속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아니, 후보자님. 예. 실무자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예. 지금 그걸 답변을 하시는 거야 지금? 뒤에 분들한테 실무자들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후보자도 그런 편함이 있잖아요. 자, 잠깐만요. 이게 자료에 관한 것들이 질의가 있으니까 잠깐만요. 우리 김성주 간사님 말씀하시고 잠깐만요. 그냥 막 저 자유 방송으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 김성주 의원님 말씀하시고 강기훈 의원님 혹시 자료 관련 말씀하실 것 있으면 정리들 좀 하시죠. 관련돼서 우리 의원님들 계속 요청을 하는데
오전 청문회 때는 오후에 제출하겠다, 자녀의 동의를 받겠다고 했는데 아까 2017년도 입시 관련된 자료는 자녀 동의를 받으셨나요? 예, 동의서 지금 방금 실무자로 예. 통해서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언제 옵니까? 제공 동의서 왔고 예. 오후에 아마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와야 돼요? 우리가 청문회가 무한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와야지 우리가 후속 질의 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알려주세요. 6시는 너무 늦죠. 이게 뭐 얼마든지 전자적으로 문서가 올 수 있으니 동의서 받았으면 준비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예. 그 저 요새 대학에서 무슨 뭐 서류 신청하는 게 하면 6시 전에 되는 거 아니에요? 실무자들이 이야기를 실무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했고 자료가 오고 있다고 실무진에서 이야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고 있는 게 뭐 KTX 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기 뒤에 저기 뭐야 그 우리 처장님들도 계시잖아요 대학에. 후보자 답변할 수 있는 했는데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을 해야지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오는지 확인해서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면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아니 지금 당장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 계속 미룰 수가 없고 그 우리가 5시 아니면 반. 아니 그게 뭐 지금 아니 뭐 차량표는 오는 게 아니라 전자적으로 문서가 오기 때문에 동의서가 들어왔으면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주시라는 거예요. 누구 저 뭐야 처장님도 누구 답변해 주실 분 없으세요? 자 후보자는 자 경북대학교 병원 원장님이시니까 경북대학교 소속이 아니시니까 이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그래야 진행할 거 아닙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이게 전자적인 서류 신청이고 지금 자녀의 동의를 득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 청문회 준비하는 팀에서 청문회 준비단에서 대신 신청하세요. 그래서 지금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서인데 뭐가 문제예요? 정확하게 위원장님 정확하게 지금 상황이 어떤지 동의서는 제출했는데 발급받고 있는 중인 건지 아니면은 오는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 뭐 자 이렇게 하십시다. 자 시간을 계속 저기 할 수 없으니까요. 지금 통상 우리가 요새 대학가에서 저 내면은 바로 문서가 오는 시기 아닙니까? 팩스나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지금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북대에서 의도적으로 특별히 협조를 안 하려고 하지 않는 한 이거는 후보자가 동의서를 자녀 동의서를 낸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일단 이렇게 하시죠. 그 상황을 뒤에 있는 청문회 준비단에서 바로 실무 진행을 하시고요. 우선 김성주, 최은숙 두 분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사이에 김성주 의원 질의가 끝나면 바로 김성주 의원님이 이거는 뭐 여야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죠. 자, 그러면 우선 김성주 의원님, 존경하는 교수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예, 자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지연하고 기피하는 태도를 일관한다면 저는 장관 후보자로서 스스로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간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저희들도 중대한 결심을 하겠습니다. 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정호영 후보자님, 선친의 직업이 무엇인가요? 예, 의사였습니다. 같은 경북대 의대 교수인가요? 아닙니다. 개업 외과 의사였고요. 그다음에 우리 후보자께서도 의사고 자녀들도 지금 이제 의사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답변하세요. 네. 예. 자녀들이 의대를 가고 싶어 했나요? 아니면 후보자가 권유를 했습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일반 대학 응시 때는 의대를 안 하고 일반 대학을 가게 된 학과를 가게 된 이유는 뭐였나요? 그때는 의과대학이 거의 없었습니다. 의전은 제도 하였기 때문에. 아, 일단 학부에 통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다른 대학을 들어갔고 예. 편입학 기회가 생겨서 예. 경북대 의대에 편입해서 의사 길을 걷게 됐다 이런 얘기네요. 네. 예. 그 당시에 그 편입학 당시에 동료 교수 심사 위원들은 그 두 자녀가 의대 편입에 응시했다고 하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그러면 지금 청문회로 두 자녀가 의대가 다닌 사실이 만찬에 알려졌는데
그 중간에는 몰랐나요? 아니면 이번에서 알게 됐습니까? 동료 교수들께서. 다닐 때 일부 아주 극히 일부 몇 분이 알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다 알게 되겠죠. 이번에 네. 그전에 잘 몰랐을 수도 있다. 네네.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그건 제가 확인하고 판단하는 자 따로 맡기고요.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복지하고 보건 중에 어느 분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의원님, 두 가지가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요하시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복지는 차관에게 맡기겠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우리 후보자를 지명했기 때문에 보건이 훨씬 더 중요하고 복지는 차관한테 맡겨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복지에 대해서 아까도 질문에 잘 모른다고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네. 예, 좋습니다. 지금 후보자는 공무원연금 가입자죠? 네. 언제 은퇴하고 은퇴하면 얼마나 받게 되나요? 저는 2026년에 은퇴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은퇴하게 되면은 얼마나 받게 될지는 사실 공무원연금이 뭐 그동안 두 번이나 또 2010년, 2015년 그렇게 또 뭐 계획도 있었고 예상 수령액은 잘 모른다 했죠. 예, 예. 제가 받을 예상 수령액은 잘 모르겠어요. 뭐 다른 수익이 많기 때문에 굳이 뭐 연금 생활 안 해도 되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국민연금법상에는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제도의 운영 책임자로 돼 있어요. 자, 최근에 윤석열 인수위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네. 그 개혁의 방향이 어느 쪽이라고 혹시 공부하신 게 좀 있습니까? 최근에? 예, 연금 개혁의 방향은 결국은 노후 소득의 보장에 가장 큰 역점을 두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방향이 노후 소득의 보장이라고요? 예.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결국은 보험료 더 내고 연금 덜 받는 구조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노후소득이 과연 보장될 것인가,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그다음에 직역연금 간의 그 공정성이 담보될 것인가, 이 세 가지인데요. 일단은 그 노후소득 보장이 되려면은 재정 건전성, 재정의 건전성이 지속 가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아까 당선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험료 추가 납입에 요율을 올리는 것도 아마 하나의 선택지가 되겠지만은 그 역시 국민적 전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이제 교과서적인 답변이긴 한데요. 실제로 이 국민연금 제도를 책임져야 되는 장관 입장에서는 그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재정 안정성을 높여서 갈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판단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공부는 좀 하긴 하신 것 같은데 진지한 국민들 입장에서 고민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그럼 또 다른 방향으로 물어볼게요. 현재 보험료를 더 높이거나 아니면 받는 연금을 낮추는 개혁 방식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걸 흔히 얘기해서 모수개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 방법으로 과연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강화와 재정 건전성을 둘 다 이룰 수 있기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견해거든요. 그럼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떤 방법이 돼야지 그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차피 이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이 인구 문제를 떠나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돈을 낼 사람은 급격히 줄어들고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또 급격히 늘어나는 이런 구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같으면은 2018년 추계에서는 2057년에 이제 아마 길게 설명하면 포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예. 여기서 나와서 할 때는 제한된 시간 안에 핵심 요지를 답변하셔야 되는데 예. 지금 저희가 그냥 문답하는 게 아니니까 예.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장관 후보자의 기본적인 예. 자격이 될 거예요. 예, 아까 의원님께서 인구 문제가 심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구를 더 많이 출산율 올리는 정책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오래 사는 거를 조금 더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죠.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다면은 아까 당선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든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요율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려는 됩니다. 예. 합의를 만들어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정부의 주체가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그 사이에 우리 김성주 위원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좀 체크해 주십시오. 이재태 정인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인은 후보자와의 학교와 병원 동료이자 선배이십니다. 네, 후보자와 알고 지내신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개인적으로 뭐 친하게 진 거는 한 15년은 됐는 것 같고 학교 다닐 때부터 알았으니까 거의 한 45년 알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이 친하시겠네요. 아니 개인적으로 친하지는 않고 네, 잘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정인의 SNS가 4월 20일에 올라온 글입니다. 거기에는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이 친구가 나의 지도학생인 그 친구였다. 네. 뉴스를 찾아보니 정군의 이름이 등재된 논문도 이미 돌아다니고 있었다. 정군은 지난 4년 반 동안 지도교수인 나에게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언급하지 않았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한 번도 이 친구가 정호영 교수의 아들이란 생각한 적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정 교수, 이 양반 참 철저하네. 란 놀라움과 나는 가깝다고 생각했으나 정 교수는 나를 편치 않는 동료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든다. 이렇게, 네.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인은 후보자 아들의 지도 교수입니다. 맞으시죠? 네. 네. 지도교수를 맡은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2018년에 그 정 후보자 아들이 1학년에 들어오고 바로 맡고 1년 지나고 군대 갔다 오고 지금 한 4년 반 가까이 되어갑니다. 네. 예, 정인은 그동안 후보자의 아들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정인께서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위정은 하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후보자와 후보자와 가까운 정인에게 자녀의 재학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는 정인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자녀의 의대 편입과 관련해서 후보자가 공과 사가 분명하고 정인은 물론 다른 누구에게도 어떤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인데 정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저는 감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의과대학에서 45년 동안 알고 또 보직을 여러 번 같이 했었지만은 이런 데 대해서는 너무 철저하기 때문에 이번에 진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정인은 SNS를 통해서 후보자 변호를 이게 뭐 변호라면 변호고 뭐 칭찬이라면 칭찬이고 이런데요 하셨는데 아무리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번에 그 정 후보자 관계되는 이런 일들은 정 후보자 개인에 관한 일이기도 하고 저도 학교 교수로서 33년을 지나다가 이제 내년에 정년 퇴임을 앞둔 나이가 제법 있는 교수인데 너무 그 저도 지난 경험으로 그 알고 있는 학교나 병원이나 우리 입학 제도나 그다음에 우리 병원의 봉사 활동 또는 또 저도 공공기관의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평가를 해볼 때 너무 터무니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분이 장관이 적절하냐 안 하냐 그런 문제하고 다르게 이거 너무 그 팩트하고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조리돌림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으로서도 아깝지만은 학교와 병원의 명예를 위해서도 할 이야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정호용 교수는 2005년에 제가 기획실장을 할 때 사실 차장으로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예, 뭐 정 교수가 IT 분야에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부분을 그 상당 부분 해결해 줄 수 있는 외과 의사라서 이렇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아주 친해서 이 사람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뭐 어떻게 제가 활동을 하거나 이야기를 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호영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국무총리실에서 정부 부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1년에 코로나 방역 및 손실 보상 등 위기 극복 노력에 많은 점수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A등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그 보건복지 질청도 그렇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브리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소통이 B로 나왔고요. 코로나로 새로운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행정 부분에서는 적극 행정 부분에서도 B였습니다. 복지부가 내외부 소통과 적극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뭐 복지부 장관이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네, 복지부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라는 큰 과제가 줄어들지만 또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지만은 그간 실현되지 못했던 여러 국민의 요구도가 앞으로 많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2022년 예산이 97조고요. 정부 전체 총지출 607조에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차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국회 현장 보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 오늘 뉴스특보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현장 보도해드렸습니다. 청문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채널A에서는 이어지는 뉴스톱10과 뉴스A를 통해서 인사청문회 주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